이제 와서 4차 재난지원금을 갖다가 급히 지급하겠다고 하는 이런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정부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무슨 기준으로 얼마만큼씩 어떤 계층에게 지급된다고 하는 명확한 설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국민은 선거 때 돈 10만 원만 벌려도 구속이 되는데,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의 빚으로 20조씩 돌려도 되는 이런 사회를 용인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매표 행위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소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재난지원금 문제가 지금 여당과 정부 사이에서 한참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에 가서 재난지원금을 4차 재난지원금을 갖다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도에 할 것 같으면 3차 재난지원금도 아직도 제대로 완료를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4차 재난금 지원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4차 재난지원금을 갖다 지급한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저는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작년 4월에 이미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하기 위해서 예산에 한 100조 정도의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2022년도에도 계속 지속할 거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3차 재난지원금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에 대해서 별로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지금 4월 7일 보선을 앞두고서 갑작스럽게 4차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논의를 갖다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와서 4차 재난지원금을 갖다가 급히 지급하겠다고 하는 이런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정부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이 세금이 어떻게 가장 정확하고 적절하게 지급되는 것인지, 정부는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을 무슨 기준으로 얼마만큼씩 어떤 계층에게 지급된다고 하는 명확한 설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의 규모가 점차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무려 국채를 9조 9천억 내고 재난지원금은 사상 최대 19조 5천억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미 국가 채무가 1천조 가까이 돌파를 했고 채무 비율도 무려 47.8%에 육박하고 있는데, 대통령과 민주당은 더 어디에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또 천조 가까운 국채는 어떻게 갚아갈 것인지, 돈은 풀 때 풀다라도 빚은 어떻게 갚고 국가는 어떻게 채울 것인지 전혀 답이 없습니다. 일반 국민은 선거 때 돈 10만 원만 돌려도 구속이 되는데,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의 빚으로 20조씩 돌려도 되는 이런 사회를 용인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정권을 잡은 세력은 대선 전에도 또 수십조의 돈을 뿌리고 할 것입니다. 사실상 매표 행위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집권 세력의 국고를 무시한 매표 행위에 국민들의 각성이 반드시 앞서야 할 것입니다.